안녕하세요, 써야됩니다. 오늘은 최근에 긴 시멘트 화분까지 저희가 시멘트를 이용해서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, 거기서 많은 분들이 시멘트는 뭐냐, 그리고 그 시멘트 화분이 독소가 있냐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서 그 시멘트 화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자, 먼저 저희가 쓰는 시멘트는 컬러 홈멘트라 해서, 원래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보통 바닥이나 이런 데 타일을 딸 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줄눈 시멘트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줄눈 시멘트들이 일반적으로 색상이 좀 다양하고,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색상이 검은색이랑 연노랑색이랑 회색, 커피색까지 네 종류를 보통 많이 쓰시고, 이거 어디서 구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,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서도 구매를 하고, 또 어떨 때는 G마켓이라는 곳에서 검색을 하시면은, 검색하실 때 검색어는 줄눈 시멘트 컬러 시멘트라고 하시면은 홈멘트라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취향에 맞게 그것들 좀 잘 조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 아주 잘 자라고 독소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저희가 배치를 할 때 또 보시겠지만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뭐 저희가 써보니까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만드실 때 이게 아무래도 가루니까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조심하는 정도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바로 시멘트 화분을 베란다 정원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첫 번째, 여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시멘트 화분이 있어야 되는데, 제가 선택하기에는 아무래도 길거나 큰 시멘트 화분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가장 먼저 이 화려한 4단 시멘트 화분. 이 겨울철에는 앵초라고 하는 이 화초를 심으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앵초가 색상이 정말 다양한데, 위에는 노란색, 그리고 아래는 점점 더 붉어지게 윗부분에 좀 더 안정적인 색깔을 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시멘트 화분. 긴 시멘트 화분은 여기다 그냥 뭘 심었대요. 뭐 마삭이라던가 이런 거 좀 잘 어울리는데, 이걸 그대로 길게 늘어뜨려서 심으셔도 되고,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심심하다, 여기다가 시멘트 화분 받침이에요. 어머니가 만든 거 영상 예전에 찍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여기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화초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화초는 향기 별꽃 파란색 꽃이고요. 좀 잔잔하니 이제 겨울에 역시나 키우기 좋은 화초 중에 하나예요. 딱 보기에는 무슨 난처럼 이제 줄기에 쭉 올라오는데, 난은 아니고 구근 식물로 해서 뿌리 식물이에요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여기서 이것만 가면 또 배경이 좀 아쉬우니까 마삭. 방금 전에 얘기했죠, 긴 시멘트 화분에는 마삭이 잘 어울린다는 거. 이 정도로 배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에 그렇게 해서 크고 긴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해주시고, 다음은 도조각을 넣을게요. 자, 히어유라고 하는 노란색 화초를 저 시멘트 돌 화분에다가 합식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역시나 시멘트를 이용해 만든 시멘트 돌 화분. 그러면 튀지 않게 병아리 눈물 잘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. 그 다음에 붉은 바위솜까지 배치를 했는데,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일단은 긴 시멘트 화분 3개를 기본적으로 배치를 했고, 여기 한쪽에는 앵초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좀 더 화사한 분위기가 나게끔 꾸몄고, 바위솔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오로지 그 시멘트 화분만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, 여러분들이 이제 긴 시멘트 화분을 여러 개 좀 만드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야 되고, 사실 여기에 다른 화분들이 들어가도 정말 예뻐요. 오늘은 그냥 이제 그 시멘트 화분만 이용해서 배치를 해본 거고요.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그냥 시멘트 화분만 만드시지 말고, 지금 가운데 보시는 대부분의 화분들이, 저 화분들이 여기 보이시죠? 돌과 같이 함께 그치, 시멘트를 붙여가지고 만든 화분들이에요. 돌을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여러모로 더 그
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시멘트 화분을 이용한 다른 화분들과 어우러지는 또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쏘야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